나이가 한 32이라던가. 맞다, 나는 애기로 봤어. 그러면 애기가 아니고 애기가 있는 거요? 아이고, 어머님도 요새는 여자 나이 서른이면 한창 때인데 여기 뭐 시골 노인네가 뭘 알겠어. 아이 근데 서울서 이 굴에 촉구서까지 못 알아 내려왔디야? 언니, 내가 봤을 때 심상치 않여. 얼굴도 하얘가지고 밤 많으니 뭐 서울서 치정이니 불륜이니 이런 걸 고생 좀 하고 여기로 도망쳐온 것이 확실해. 저번에 떡 돌릴 때 눈웃음 치는 거 본게 확신이 들더라고. 아, 쓸데없는 소리. 그래도 빵집 하는 제자가 개업한다고 떡을 돌리는 그 마음씨가 어디 보통이여. 배운 사람이여. 서울대를 나왔다고 누가 접대 그랬어. 흔들기네도 철저 묘목 보기로 했다던데. 아따, 그것이 뭔 소리야? 아, 돈이 안 되니까 그러지. 돈이 쎄 빠지기라도 남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한디.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니? 그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지 그럼 뭐단데? 예? 그 돈 된다고 그 논밭에다가 요상한 꽃들이나 심어놓고 온통 꽃밭이야 시골이. 빵집 여자 오네. 저기도 소문이 안 좋던데. 아, 참.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이 시골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쑥득쑥득 대고 오게. 응? 이거 왜지 사람들이 그 응? 정착도 못 하고 그. 아이고, 아이고. 빵집 아가씨 왔는가? 안녕하세요, 아저씨. 네. 저녁에 자셨는가? 네. 네. 좀만 기다려. 내가 꼭 꺼내다 줄란께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아주머니. 응, 오셨어. 아니, 근데 참 진짜 서울대를 나왔어요? 네, 저요? 아닌데요. 아니요? 그래도 서울서 대학 나왔지라? 어디? 뭐 연세대, 고려대 요 정도 나왔는가? 저는 외대 나왔어요. 외대? 외대면 일본 학교요? 아, 그 한국 외대라고 외놈할 때 외가 아니라 외국할 때 외. 영어를 허블하게 잘하겠네. 아따 해리 요게 집에는 요번에도 영어 성적이 20점이나 퍽 내려앉... 아. 엄마! 공부하자뇨. 이 시방 놀래라. 알았어, 미안. 혀 그려. 공부 혀. 이 시방 내가 치우다 줄랄게. 에? 서비스로다가. 에? 아이고.
오늘은 팥빵 없어요? 오늘은 없는데 팥빵은 월요일이랑 수요일인데. 그거 봐 멍충아, 내가 월요일이랬지. 아, 팥빵 좋아하는구나. 미안해, 누나가 이거 다 혼자 만드느라고. 오늘은 호밀빵인데. 요것은 맛 없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이곳이 바르정이구만. 혜리 왔니? 뭐라고? 아, 바르정이요. 언니 블로그에서 봤어요. 아,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? 모글빵집 딱 치자마자 바로 뜨던데요? 언니 그거 웃겼어요, 언니. 그 죽어도 인사 안 받아주던 할머니에게. 갈매 음료수 유명해요. 쪼까 이상한 할매로. 너 그거 일기도 다 보여? 나 그거 비공개로 썼는데? 블로그 메인으로 뜨던데요? 너 혹시 그럼 미용실 아줌마에게도 봤니? 아, 얘기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요. 언니, 서울은 어때요? 서울? 좋지. 연남동, 가로수길, 요새는 이런 데가 핫하다던데. 혜리, 네가 나보다 잘하는데? 저는요, 서울 올라가면은 어디서 놀지랑 어디서 지낼지 다 정이 났어요. 아, 언니 있잖아요. 중3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뻔했는데 그때 독감이 돌아오려서 취소됐거든요. 그때 막 서울 가겠다고 옷도 다 사놓고 그랬었는데. 얼른 서울 가고 싶다. 근데 언니는 구례로 왜 데려왔어요? 어찌가 좋아? 아, 학교 끝나고 언니네 빵집 들러갔다가 언니가 태워줬어. 네, 같이 왔어요. 아, 그래요? 오늘 너무 쌀쌀하죠, 아저씨? 네? 네, 뭐, 가을이니까. 네. 저 그럼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저기 놀래. 그 시기 그... 이제 밭농사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지 그 밀 말이요. 네. 올해부터는 돈이 좀 되는 걸 내야 쓰겠는데. 근데 저 진짜로 안 되는데. 아, 알지. 에? 자기가 우리 밀로다가 빵 만들겠다고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건 내 잘 아는데. 아니 뭐 돈이 안 되니까. 에? 혜리 임마 이것도 뭐 내년이면은 대학 갈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다 쓰고 수입밀이 하도 싸볼게 뭐 사람들이 국산밀은 쳐다보기라도 한단가? 근데 저 정말로 안 돼요 아저씨. 아이 미안하네. 혜리 엄마랑도 이미 얘기가 끝나버렸어. 나 먼저 들어가네. 혜리는 추운데 빨리 들어와.
넌 뭐가 그렇게 유난스럽냐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잘 좀 하지. 존나 멀친다. 돈 또 왜 이렇게 안 팔리냐? 어? 맛있는데. 진짜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다. 정말로. 놀래. 놀래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응. 근데 무슨 일로? 응. 저기 뭐야, 놀래. 우리 혜리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을란가? 제가요? 빵집 끝나고 오면은 영어 좀 봐줄 수 있는가 해가지고. 아니 혜리 여기 집에가 요 촌구석에 영어 배울 학원이 없다고 하도 그냥 놀래한테 배우고 싶다고 지랄 예엔병을 했어서. 밀농사 다시 하고. 정말요? 어, 저 할 수 있어요, 과연. 어머니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시려. 놀래가 조금 유난시려. 응? 빵이나 마나 뭐 밀가루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지. 뭐 이렇게 까타시려 이렇게. 돌아가 쪽 까묻혔네. 아이고 왜 그런디야? 응? 뭐 뭔 일 있대? 응? 술 자셨는가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문장 전체가 이렇게 대수로 묶이는 거야. 아. 그리고 여기 뒤에 바로 또 문장이 나오잖아? 어,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, 언니? 야.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야? 안 돼. 오늘 우리 할 거 진짜 많아. 여기까지 해야 돼. 또 썩었는데? 원래 빵 만드는 게 이렇게 다 어려운 거예요? 그냥 뭐 이스트라고 가루같이 나온 화학 효모도 있는데 다들 그걸 쓰지. 근데 언니는 왜 안 써요? 예전에 나 일 그만두고 한창 빵 배우러 다닐 때 나는 내가 워낙 빵을 좋아하니까 빵만 만들 수 있으면 막 바로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?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. 진짜 무슨 빵집은 오히려 무슨 회사보다 더했어. 새벽같이 나가서 이스트 부어대고 반죽기 돌리면 정말 빵이 금방금방 나와. 그때 내가 만든 빵들은 빵이 아니라 어디 공장 같은 데서 막 찍혀져 나온 운동화 같았어. 뭐 그런 빵들은 맛도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 힘들고 손 많이 가도 나는 이런 애 저런 애 다 모여서 지지고 볶고 우여곡절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천천히 만들어지는 빵이 진짜 같아서 좋아. 좋네. 아따 근데 안 출출하냐. 혜리야. 야 김혜리. 왜? 너 숙제 다 했어? 다 했어. 뭐라고? 숙제 다 했냐고. 다 했다고. 기말고사 며칠 남았더라? 너 저번에 영어 몇 점 받았대? 왜 잔소리 진짜. 아따 이 집 빵 냄새 죽이네. 웜에 촌구석에 이런 빵집도 있어야. 야 빵집이 기가 막히게 이쁘네. 안녕하세요. 이 맛있겠다.
아따 냄새 죽여본다. 뭐 먹을래? 달달한 게 좋은 게. 아따 이 빵 요거 먹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에서 엿거장 온대. 아따 요거 처음 보려고 서울에서 엿거지 와? 조그만 여자애가 왜 이 시골까지 왔는지. 암튼 이 집이 손맛이 있어. 아이고 어머니 성대 아니라니까. 요 선생님은 외대 그 외놈 할 때 외가 아니고. 원래는 풍년이요.